네, 하루에 연달아서 두 개를 박스 까는 거는 참 오랜만인데, 이번에 박스를 깔 거는 루트합의에서 산 1:12 스케일의 미니, 옛날 미니 마크 1, BMW 인수되기 전에 마크 1, 오스틴 미니라고 그러던 거야,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미니랑 좀 연이 깊어요. 제가 첫 차가 미니 R56 쿠퍼 S였거든, 해치백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로터스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미니를 샀긴 샀어요. 같은 영국차고 달리는 재미도 있고 하고 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문이 4개라고, 4개인 차는 차로 안 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미니를 샀었는데 꽤 재밌었고, 그래서 또그 다음에 미니를 샀어요. 그다음 그것 때산 거는 미니 로드스터 R59였나, 그 모델명이.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샀거든요. 처음에 배포 자료에서 로드스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이렇게 미니는 트렁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미니 로드스터는 이렇게 댕강 잘려가지고 이렇게 딱뚝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로드스터도 그때는 그냥 자연흡기로 샀어. 쿠퍼 로드스터로 샀었는데, 이게 문을 막상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A 필러가 굉장히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뚜껑을 열었지만 내그 시야 위에는 이 검은색 A 필러가 있어가지고, 이건 열어도 연 것이 아니다. 밖에서는 봤을 땐 열었지만, 내가 실내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건 열어도 그냥 바람 소리만 들을 뿐이지 전혀 오픈 에어링의 그런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 얼마 안 타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게그 미니 컨버터블, 그때는 쿠퍼 S로 중고로 샀었는데 그거는 정말 재밌게 탔어요. 그거 다시 사게 된다면 또 사고 싶기도 한데, 그거는 얘랑 같은 이렇게 A 필러가 바짝 서 있어가지고 내가 오픈을 해도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뚜껑을 열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라서 굉장히 오래 탔던 것 같아요. 재밌게 그 동호회도 몇번 나갔고 그차 타고. 그 뒤에 특히 두명더 태우면은 뒤에 탄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그 이런 투더 스포트 루킹 쿠페 뭐 이런 애들한테서는 보면은 여기 있는 유리는 다 열리지만 여기 있는 유리는 잘 고정이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뭐 아주 비싼 벤틀리 같은 거 아니면은 대부분 얘는 고정인데, 미니는 별로 안 비싼 차인데도 여기랑 여기가 다 별개로 열리는 게또 특이한 장점이어가지고, 굳이 그 캔버스 톱을 열지 않아도 2차공만 열어도 되게 진짜 연구 같은 기분이 났어요. 그리고 또그 미니가 다른 소프트탑과 다르게 반만 접으면은 그 선루프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다른 차에서는 보기 힘든 그 특징이죠. 어떤 소프트탑인데 그게 1단계로 하면은 선루프처럼 내 머리 위까지만 접히고 완전히 또 버튼을 누르면 다 벗겨진다는 게 재밌는 건데, 사실 저는 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애기 아빠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 컨트리맨 그런 것도 한번 사볼 생각은 있어요. 컨트리맨 아니면 볼보 이런 거살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여자친구 없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히. 하여간 이거는 타인이라고 홍콩에서 아마 홍콩 회사일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홍콩이 오토하트도 홍콩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콩 애들이 이렇게 좀 이런 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뷰한 얼마 안 되는 몇 가지 차들은 다 1:18 비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차를 18분의 1로 줄인 건데, 얘는 12분의 1로 줄인 거라서, 이름이 미니지만 실제로 미니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실링은 없네요. 열면은, 아, 또 골치 아프게 뭐 조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스탑을 하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테일 샷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품이 이게 있는데 이 부품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뭐이 스페어인지 뭔지 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들어있고요. 보면은 이 부분에 유격이 좀 심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마감이 좋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미니가 좋은 사람들은 사도 되는데 이거를 뭐 레이진 그런 기준으로 들이대면은 이거는 생산하자라고 부를 만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열면은 엔진룸도 잘 보이나? 어두워서 잘 재현이 돼 있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런 다이캐스트는 처음 보는데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빨딱 서요. 눈 왔을 때 경비 아저씨들이 차에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이런 거는 세상 미친 저세상 디테일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왜 안 돌아가니?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문을 열 때도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얘를 그 내려야지만 문이 열려요.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은 열리고 닫을 때도 그냥 하면 안 닫히고 딱 소리가 나 이렇게 힌지 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락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서 열어야지 열려요. 그리고 또 이런 또 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그 창문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고 또 실내를 보면은 이 선 바이저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런 디테일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영국차니까 RHD 라이트 핸디드 드라이브고 뒤에 창문도 옛날에 왜 학원 같은 거 자동차 봉고차 타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얘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었다가 닫을 때도 이렇게 해서 밀면은 닫히고 그리고 이 바퀴도 분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나사가 다 있거든요. 이 조그만 별 육각형 헥사곤할 그 드라이브 있으면은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닫고 뒷면을 보면은 얘도 좀 특이한 게 그 이거를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작동을 해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지만 딱 고정이 되고 이렇게 풀어야지만 이게 열려요. 이런 건 좀 재밌네요. 그리고 열면은 이런 그 뭐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 있고 뭔가 디테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마감에는 신경을 좀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아무리 미니를 좋아해도 잘한 거 못한 거는 확실히 말해야 되니까 타이니가 타이니라는 홍콩 회사가 주로 디오라마 이런 거 전문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전문적으로 다이캐스트나 레진을 만드는 회사에 비해서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른 대안이란 게 없는 거라서 미니는 안정기 이건 정말 사방이 다 유니언잭이라서 그거 하나는 예쁘네요. 앞면에서 보면은 이렇고 이거 뒤에 룸미러도 사이드 유니언잭인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핸들도 옛날 차답게 엄청나게 크고 딱 사고 나면 죽을 것처럼 생기는 실내도 그렇고 전시하는 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윈이고 이게 BMW 윈인데 실제로 BMW 미니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도 이게 1:18과 1:12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 크기 차이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